이 와사비 망고 TV에서 제공하는 넷플릭스랑 유튜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크롬캐스트 3세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대부분의 컨텐츠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TV를 사용을 하는 순간 네, 셋톱박스는 거의 필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셋톱박스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렴하게 와사비 망고 55인치 스마트 TV를 구입을 하고 나서 그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칭찬만 했는지 댓글들을 보게 되면 광고 아니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업체와는 전혀 무관한 제 돈을 주고 구입한 스마트 TV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TV가 없는 상태에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에서 TV가 생긴 거잖아요. 솔직히 만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다고 지금 불만족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도 네, 잘 구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와사비 망고 스마트 TV 55인치를 구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는지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와사비망고 스마트 TV 55인치 심화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돈 주고 구입했을 때 한 3-40만원대 이렇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동작하는 스마트 TV 4K도 지원을 하죠. 이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결과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TV에 내장이 되면서 제가 TV를 보는 횟수가 점점점 많아졌죠. 화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좀 예민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만 되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와사비 망고 TV 솔직히 화질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당연히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긴 있겠죠. 금액이 뭐 좀 더 비싸겠지만 솔직히 TV를 보시면서 엄청난 화질의 막 컨텐츠를 보는 경우 솔직히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4K 컨텐츠 잘 재생되고 잘 보이고 뭐 버벅거리지 않고 이 정도면 뭐 화질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질면이나 막 그런 것들에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 그리고 셋톱박스를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셋톱박스를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와사비 망고 TV에서 제공하는 넷플릭스랑 유튜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크롬캐스트 3세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대부분의 컨텐츠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TV를 사용을 하는 순간 네, 셋톱박스는 거의 필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셋톱박스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 이야기할 거는 사운드. 이거는 매우 불만족입니다.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뭐 그냥 음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운드바에서도 막 가격이 저렴하고 저렴한 그 샤오미 사운드바 있잖아요. 그걸 구입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딱 장착을 했는데 와사비 망고에 달려있는 그 스피커는 진짜 엄청나게 안 좋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와사비 망고 TV 말고 포스픽 TV도 한 대 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확실히 중소기업 내에서도 와사비 망고 TV에 내장되어 있는 이 스피커는 확실히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품질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스픽 TV 그거 같은 경우는 사운드바가 별도로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와사비 망고가 엄청 안 좋다라는 거겠죠, 사운드 쪽에서는. 다음은 스마트 TV니까 그 안에 막 OS나 아니면 그런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넷플릭스, 유튜브를 사용하다 보면 이거 자체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항상 업데이트하고 UI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죠. 다행히 여기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화면을 봐도 이런 아이콘들이 자동으로 최신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나마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성.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 아, 그 당시에 조금 더 괜찮은 거 살걸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리모컨으로 대부분 동작을 하잖아요. 리모컨의 반응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냥.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밑박스 S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포스픽 TV에다가 물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밑박스 S는 리모컨 동작이 정말 빨라요. 막 누르는 순간 바로 동작하는? 아마 리모컨이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와사비 망고 TV에 있는 리모컨은 확실히 느리긴 느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정말 가끔씩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전원코드 뽑았다가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전원을 키면 뭐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든 스마트 TV 뭐 그런 건 OS가 조금 버벅이다 보니까 멈추는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멈추는 그 횟수가 제가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 신경 쓰이는 건 아닌데 어찌되었든 멈추는 현상이 있었다. 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걸 구입했을 당시에 IPS 패널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IPS 패널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옆으로 봐도 막 다 보이는 그런 패널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막 엄청나게 광시야각 패널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보고 있는 화면에서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틀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 화각이 좀 더 많이 틀어져서 보게 되면 화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각도 틀어서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리뷰한 와사비 망고 이 스마트 TV 55인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살려고 하면 옛날 TV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류가 약간 옛날 걸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TV를 팔고 있나 인터넷을 봤더니 이 와사비 망고에도 안드로이드 OS가 올라갔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앱을 깔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밑박스 S가 내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도 뭐 비슷비슷해요. 제가 구입했던 거랑. 그래서 제가 리뷰했던 이 TV를 좀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제품 말고 최신 제품으로 구입을 해도 금액적으로 큰 차이 없이 성능도 훨씬 월등한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제품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구입했을 때 AS는 거의 포기하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LG나 삼성 이런 제품들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막 거의 한 4분의 1? 네,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못해도 뭐 반값 이상 최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망가지면 그 망가졌을 때 당시에 최신 TV를 하나 더 구입을 하지 그런 생각으로 구입하고 현재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중소기업 제품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네, 꿀팁도 있으니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사비 망고 55인치 UHD 스마트 TV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가 일단은 이렇게 TV를 55인치 사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TV를 산다 그러면 조금만 더 큰 거 사세요.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고 하면 네, 조금 더 큰 거 사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면 한 65인치, 75인치가 딱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밑박스 S가 너무 편해서 그런지 안드로이드 OS 들어간 거 사용하면 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거 리뷰 보고 지금 이 제품 막 사려고 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큰 거, 안드로이드 OS 들어가 있는 거. 끝!